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19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et me see. 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니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dwin, do me a huge favor. I believe I left the clicker right down there on the chair. Could you go ahead and get that for me? Great.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를 어떤 시리즈를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두 분이 지금 이 시리즈를 생각할 때 Thank you. 그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성경 읽기표,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다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읽어나가는 읽기표가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출애굽기에 진행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할까?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 교재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 중심을 예수님을 찾아보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까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그것으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당분간 우리가 그 교재를 따라서 다 같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가 지금 출애굽기를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맞게끔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아주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열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읊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 열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면은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특히 넘버 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넘버 원. 맨 마지막은 탐내지 말라.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계명들을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죠? 아시죠? 네. 무슨 산이라고요? 무슨 산이요? 신의 산입니다. 오순혜 씨, 우리 자매님. 무슨 산이라고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확실하게 배우시고 가야죠. 그렇죠? anyway,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지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저 밑에 모여 있고 그 산 가운데쯤에 장로들이 모여 있고 그 위에 모세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막 나타났습니다. 큰 구름도 있고 번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러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머머머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네. 진짜 아름다운 말씀, 진짜 귀한 말씀, 진짜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 반응. 으악! 이었습니다. 으악!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음성이 들리게 나타나는데 벌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너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이 십계명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는 하나님 대한 것이고 여섯 가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authority, 모든 권세를 respect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first five, last five 그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따져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간음죄도 따져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간음죄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와 관계성이요? 네,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성의 document, 그 관계성의 그 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여섯 가지 해가지고 그 두 개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를 갖고 온 것은 열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카피, 하나는 백성들의 카피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시대의 습관은 무엇이었냐면은 더 위대하신 왕이 와가지고 더 좀 보잘것없는 왕하고 그 약속을 맺을 때 그 언약을 그 계획서를 각각 신의 성전에 넣고 했습니다. 그 10계명이 10계명이 어디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곧 그 더 위대하신 왕이시며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장소에 두 가지 카피의 그 계약서를 넣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면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며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 십계명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 자체가, 이 계명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바로 은혜이고 바로 그 은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중심이 되는 이 계약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많은 면으로 결혼의 계약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은혜스러운 그런 계획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curse, 저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역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역사적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역사적 선택에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글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첫 두 계명을 어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보일 수 있는 신을 섬기는, 좀 덜 두려운 신을 섬기는, 가서 만질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누가 성도님에게 당신은 진짜 소와 같다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다큐멘트, 계획서를 갖고 내려오는 그날, 그 순간 그들이 그렇게 방탕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획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계약이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왜? 이 계명들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때 으악 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신,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은 아주 좋은 것, 나의 남편, 나의 아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되었다면은 첫 계명을 어긴 것이고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입니다. 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생전 거짓말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눈치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너는 눈치를 없어? 꼭 얘기를 해야지만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눈치를 알아보면서 그것을 이제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었던가요? 네. 괜히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그때 한 번은 그 뭐라고 하죠? 그 브라이브?
그 브라이브 대해서 아주 세게 나온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온 나라가 어떻게 했죠? 그냥 스탑 해버리더라고요. 활동을 못해요. 너무나 이리지고 이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네, 3자 입장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들린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합니다. 대놓고 거짓말하죠. 진짜 세게 나가죠. 네, 진짜 대놓고. 그래서 큰 사업들이 망하고 그런 이유가 그 거짓을 행동했기 때문에, 그 greed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도 제대로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하나 다 따져보면은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대상들입니다. 신의 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냥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비교적 선한 것이지 근본적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하고 이 사람하고 아무개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난 조금 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아니라 내 자신의 스탠더드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셨습니까? 그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저주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 앞에서 신의 산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신의 산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의 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내용에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다른 산에 우리가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어느 산의 모습입니까? 신의 산의 모습입니다. 신의 산의 모습에 어떻게 했다고요? 으악! 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느 산에 왔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 선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슨 산에 왔다고요? 시온산에 왔습니다. 오순의 우리 제 자매님. 무슨 네, 성도님, 자매님, 집사님까지 나옵니다. 근데 아직 집사님은 아니시거든요. 네. 자매님,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이에요.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다가왔습니다. 시온산은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는 시온산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성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 새 언약에 들어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너무나 죄가 꽉 쌓여 있던 우리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때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 산에 들어왔다는 것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원토록 거기에서 하나가 되었고 영원토록 전군 천사와 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그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의 산과 시온산과 헷갈리죠? 영어로는 조금 달라요. Sinai, Zion 좀 더 다르죠? 한국말로는 신의 산, 시온산이에요. 시온산과 신의 산과 왜 다릅니까? 시온산은 온천이 있어서 다릅니까? 아니에요. 네, 그것이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온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이 형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는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복수, 복수, 공의, 나의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아벨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외칩니까? 용서, 용납,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신의 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이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참된 나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며 참된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의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이 그림인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요, 이것은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있죠? 거기에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의 산과 아주 비슷하게 마태가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저 밑에 있고 더 가까이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신의 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신의 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산에서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천사,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theme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음성으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으악 했습니까? 아니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약에 나온 그 십계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하지 말라가 많이 나오고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넌 죽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하시며 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에도 복이 있나니, 5절에도 복이 있나니, 6절에도 복이 있나니, 7절에도 복이 있나니, 8절에도 복이 있나니, 9절에도 복이 있나니, 10절에도 복이 있나니, 11절에도 복이 있나니. 계속 8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주가 있나니가 아니라 복음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 것이에요. 십계명 자체도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여러분들이 받은 그 프로그램 그 설교 내용 뒷부분에 B 그 밑에 있는 그것을 잠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예수님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존 프레임이란 교수님이 쓰신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이태원 목사님이 너무나 잘 번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잘 읽으면은 많은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학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십계명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첫 계명은 예수님을 하나뿐이며 유일한 주요 구원자이며 중보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엎드릴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쉬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들여 우리도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생명의 주요 우리가 살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며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흠 없는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함의 근원이며 그의 백성의 필요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아홉째 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됩니다. 열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한 만족이 되어 우리의 외적인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욕구를 채워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존재와 미래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게 우리 예수님 대해서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좀 아주 가벼운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알죠? Oh my God!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는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국에 갔다가 오는 바람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이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침대 밑에 그 세워진 거에 발에 딱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이 찧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랬을 때 우리 딸이 퍼! 그러면 얼마나 지금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렇게 해요. 우리의 생각 조절이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혹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시온산이 아니라 신의 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산에 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 전체를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앞에다 두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Have I committed idolatry? Have I worshipped?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만족을 찾아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부분을 이겨서 하나님께 그 부분도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제가 아는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가 내가 나하고 같이 타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도 되나? 허락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 스키잉 갔잖아요. 스키잉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킹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안내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저 안에 우리 식구가 있는데 그 식구를 픽업하기 위하여 가야 된다. 우리 픽업하러 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완전 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인 마음에서 딱 내리면서 내가 옆에서 진실을 어느 정도 밝히고 그래도 그것이 확실하지 통하지 않고 하여튼 그 사람도 귀찮아가지고 빨리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 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이제 진실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 있죠? 뭐라고 어떻게 시작하죠?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산상후훈의 마지막 부분에 You shall be holy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계속적으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성장입니다. 성장. 이제 지금 이 순간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 돼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수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용서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대할 때 그냥 원수와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같이 대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혼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야 짜샤! 너 누구의 아들인데 그거밖에 걸어가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 내 새끼 하고 다시 일으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물론 갓난아이가 그럴 때는 아주 귀엽고 그렇지만 20살, 30살 된 아이가 그런다면은 아들, 딸이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계속 한 가지 한 가지 이 십계명을 묵상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더 발전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내 말의 표현이 좀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주님은 거룩하고 사도 바울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인격이고 특히 십계명을 볼 때는 내가 전혀 어디 쓸 자리를 못 찾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쫄지 마세요. 다시 용기를 내고 너무나 욕한 건 아니죠? 가끔씩 내가 말하면서 욕한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가끔씩 누가 그럽니다. 그 설교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딱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쫄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해봐야죠. 넘어진다고 해도 넘어질 때까지 해봐야 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그냥 하는 것이에요. 집사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에는 거의 아무나 집사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런 구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괜히 특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집사는 그냥 집사예요. 그렇다면은 집사답지 않은 집사의 직분을 그러면은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성도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네, 집사 직명을 가지신 분, 이 교회에서 받으셨든지 다른 교회에서 받으셨든지 안수 집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암흑의 집사님은 뭐 교회에 한 달에 한두 번씩만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하면 암흑의 집사님은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성적이 나빠가지고 부모님한테 꾸짖음 받을 때 부모님에게 암흑에는 나보다 더 못한대요 그렇게 말하면은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꼭 너보다 못하는 애하고 비교하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라면은 더 잘하는 애하고 비교하세요. 안수 집사의 모습인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인 집사님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혹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교회를 책임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 희생까지 해가면서 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용기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서 잘 안 되면은 또 저도 기도해드리고 같이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족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버텨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아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